이번에는 염소산 염류 안에 염소산 칼륨을 봅니다. 우리 아까 아 염소산 그랬을 때는 나트륨하고 ClO2였지만 지금은 아자가 빠졌죠. 그러면 산소의 개수가 3개로 증가됐습니다. 그래서 칼륨 들어있으면 쟤처럼 염소산 칼륨 그리고 얘는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. 분해 온도 열을 가했을 때 인류 위험물은 보통 몇십 도에서는 안 녹습니다. 400도씨까지 가열해야지만 이 물질은 녹고요. 마찬가지 산을 가하면 아까 좀 독성에 이산화염소 나오는 거 맞고요. 요거 중요. 필기시험 문제에서 인류 위험물 중에 염소산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인류 위험물이 물에 녹을까요? 안 녹을까요? 이걸 자주 묻습니다. 근데 그 많은 물질들 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. 자, 염소산 혹은 앞에 아가 붙어 있어서 아 염소산 염류든 그냥 염소산 염류든 아니면 아까 봤던 과 염소산 염류 간에 어쨌든 염소산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안 녹습니다. 대신 나트륨이나 암모늄의 경우에는 찬물에 둘 다 녹는 성질이다. 이렇게 외워주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물질 염소산이라는 글자와 함께 칼륨 들어있습니까? 그러면 온수 및 글리세린은 녹습니다. 이 두 가지도 참고해 주시고요. 냉수에 녹지 않는다. 에테르에도 안 녹기 때문에 이 물질만큼은 염소산, 칼륨만큼은 온수 및 글리세린을 따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분해 반응식이 있는데 자, 이건 필기에서는 안 나옵니다. 대신 우리는 필기를 공부를 하는 건 실기를 공부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같은 내용이라서. 자, 지금 얘 이 물질 분해할 때 분해 반응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초화학에서 잠깐 비교 설명했던 부분이 되는데요. 자, KClO3입니다. 분해 반응식이란 말은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만나서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하거나 마찰을 가하면 이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아까 우리 일반적 성질에서 인류 위험물은 전부 다 가열, 충격, 마찰에 뭐 나옵니까? 산소 나온다 그랬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 O2를 미리 떼버립니다. 다음에 남는 거 뭐 있죠? KCl 남았네요. 이게 따로 만들어지는 거죠. 이름은 염화칼륨 이렇게 부를 것이고 개수 맞춰야 되겠죠. 자, KCl 개수 맞습니다. 산소의 개수는 3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. 그래서 1.5를 곱해주면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죠. 자, 이렇게 인류 위험물들은 대부분 분해하면 산소 나온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데 물론 예외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. 자, 실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아, 물론 필기시험에서도 방금 그 반응식을 직접 쓰란 말은 낼 수가 없겠죠. 기관식이니까. 하지만 이 반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분해시키면 발생하는 물질 종류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? 염화칼륨이나 산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. 그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함께 하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.